안녕하세요. 네. 같이 오셨네. 아, 같이 오셨어요? 주소 좀 드릴게요. 몇 살이신가요? 지금 32살입니다. 아이고, 본인은요? 올해 삼재예요. 근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 결혼한 지 1년은 됐을까? 그 정도 됐어요. 1년 지금 넘었어요. 1년 넘었어요? 횟수로 2년이에요. 횟수로? 2년. 잠깐만요. 내년 다 구버벗에 다름이 아닙니다. 네, 그냥 오늘 다 조시해도 난 32살 나라 중심되겠네. 갓서른에 김새도 난 신군 기준입니다. 내년 다 시댁 어른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할아버지가 그래. 지금은 점을 보는 게 아니고, 점도 볼 겸, 인생 상담도 해줄 겸, 영점도 볼 겸, 요렇게 해서 본인의 얘기를 먼저 충분히 들으시래. 할아버지 공수는 나왔거든요. 제가 본인 말을 다 듣고, 할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지, 다 듣고 나서, 이거는 판단을 해줄 거래, 할아버지가. 야단을 칠 건지, 어떻게 답을 내려주실 건지. 나는 원래 점을 보면 내가 먼저 이렇게 다 말하는 성격인데, 오늘은 거꾸로 부부가 같이 왔으니, 사연을 좀 할아버지가 먼저 듣고 싶대요. 그래서 사연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뭔지. 오빠랑은 그냥 회사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일하다가 만나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한 지는 이제 횟수로 2년 정도 됐는데 네. 초반에도 이제 약간 어머니께서 저를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아무래도 일을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빠르게 하고 살림이 좀 시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둘다 병행하겠다. 했고 약간 그런 마찰이 있을 때마다 이제 오빠한테 좀 오빠가 좀 어머니 아버지 좀 이렇게 좀 해달라 내 편에 서가지고 중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좀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애기 같기를 바라는 거 아니었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빠가 아무래도 장남이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도 있고 또 말도 같아요. 효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뭔가 제 편에 서서 뭔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 아버지 말이 무조건 맞다는 식으로 하니까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찾아오게 된 거예요. 충분히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이런 갈등 때문에 많이 오시거든. 그런 거 있어요.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 인생이 도피잖아. 막 내가 결혼하면 어른이 되는 것 같고, 결혼하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될것 같고,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남편은 내 말만 듣고 나를 사랑해 주는 걸로 잘못 알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지금 이혼이 굉장히 많잖아, 지금. 그와 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네, 남편분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이 친구랑 결혼하기 전에 미리 말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뭐가 힘들 것이다. 근데 이제 다 맞는 말인데 왜 그래도 오빠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너무 무리하게 저한테 바라시는 게 있으시니까 오빠가 좀만 이렇게 도와주면은 충분히 그냥 안 하실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나 몰라라고 너 이런 거다 알고 변호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럼 오빠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계속 지금 같은 모습만 보인다면 나는 오빠랑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남녀의 다 각자의 자기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친구 하는 말은 제가 오늘 회사에 출근했어요. 오늘 회사에 뭐 갑자기 출장이 생겼어요. 내가 왜 갑자기 출장에 가야 돼? 그냥 갈 바가 없는 내용 아닌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계획된 대로만 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마마보이적인 뭔가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본인한테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이런 걸로 인해서 고려해보라고.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나를 나와 결혼할 수 있느냐고 충분히 얘기를 하셨다며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견딜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살짝 할아버지 연금을 실었을 때 할아버지 공수는 본인한테 문제가 많다는데 본인이 굉장히 이기적인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본인의 오빠가 이런 상황이 있어. 그러면 저 본인도 그 옳게를 옳게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다른 걸로 인해서 속삭이는 건 있나요?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 그러면 다른 거로 인해서 뭐 바깥에 나와서 외도를 한다든가 술을 과하게 자신다든가 아니면 도박에 빠졌다든가 아니면 주식이나 이런 거에 미쳤다든가 했을 때 충분히 뭐 그러는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모시겠다면 열받고 화가 나죠. 본인한테 처음에 다 설명을 했다며요. 근데 본인도 처음에 눈에 콩꺼풀을 뒤집어 씌었을 때에는 무조건 오빠하고 결혼만 하면 될 것 같고 오빠하고 살고 싶은 마음에 그게 이기적인 생각이잖아. 이제 딱 결혼하고 살다 보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짐 같은 거지. 조금 마음이 변한 거지. 아니에요? 얌체라는 거지. 이제는 그냥 귀찮은 거야. 둘 다 따로 나와서 살고 싶은 거야. 응? 본인은 시부모하고 사는 게 좀 부담이겠지. 아니세요? 부담이죠. 이제는 2년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나오고 싶은 거죠. 그리고 처음처럼 오빠에 대한 살다 보니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죠. 오빠에 대한 마음이. 설마 부모님들 살다 보니까 이 남자를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남자는 뭐 나 아니면 그렇게 자신 있어요. 나 아니면 뭐 네가 뭐 바람을 필 것도 아니고 네 부모도 다 아는데 어? 이런 보이지 않는 본인이 좀 못된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뱃돼지 곤지름하고 뱃돼지 부르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야 요즘에 아무리 시대가 이 뭐 글로벌 21 시대라고 해도 그렇지 이따위로 살면 어떻게 며느리를 보고 아들 장가를 보내겠느냐. 그치? 그렇잖아. 본인 엄마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젊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그런 거 아니야. 나라도 못 살아. 요즘 누가 시부모 모시고 살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말씀을 하는 거. 그냥 어른하고 사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냥 본인은 아무래도 어른들하고 같이 살면 뭐 눈으로 보고 안 할 수는 없고 또 아침에 뭐 자고 싶어도 일어나야 될 거고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지 이게 뭐 신랑한테 큰 문제가 있거나 시부모한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점사로는 안 나왔어. 절대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당연히 누구나 그럴 것이고 저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 입장이면 저도 저 역시도 그럴 건데 이 친구한테 늘 얘기를 했어요. 힘든 이런 시간 있으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잠깐이다 몇 년만 고생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나갈 수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금전이잖아요. 그렇겠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그만 조금 자리를 잡고 나면 그때 가면 이제 우리들 삶을 살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본인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분이고 남편 사람 너무 좋네. 아, 어? 저도 이런 모습에 반해가지고. 그럼 참아 이.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도 미워하실까 봐 그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아는 게 많아 걱정이다. 언니 왜 미리 걱정을 하냐. 이 부모님들은 성품상 그럴 뿐이 아닌 것 같아. 평생 외아들 하나 키우다가 밉동컵듯 내 손주잖아. 내 핏줄. 내 금쪽 같은 아들 며느리가 손자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모님도 얼마나 좋으시겠냐. 그렇게 해보고 나서도 본인이 그때도 마음이 그러면 그 사람 아기를 가졌는데 뭐 시부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안 되니 그때는 조금 남편분도 아 그때도 그러면 따로 나올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언니야 너도 늙어. 그렇잖아. 이만한 부모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이만한 신랑 어디서 만나냐. 그렇잖아. 이 신랑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어? 너네 시부모, 시아버지 없으면 어디서 나왔어? 하늘에서 떨어졌어? 아래에서 태어났어? 예. 그러니까 언니 조금 그러지 마. 내 부모를 생각해서 이 시간 이후로는 나도 조금 최선을 다해서 잘해봐야 되겠다. 노력 좀 하세요. 그리고 아기가 들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알았죠?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저도 뭐 장인장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아 그렇지 그래 맞아 어머 그래 이런 남자 어디서 만나냐. 아, 잘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쁘게 잘 살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고요.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아 너무 죄송하다는 그래서 시부모님이랑 오빠한테 더 잘해야겠다 그리고 정말 2세에 갖도록 노력해서 좀 더 이렇게 좋은 그런 사이로 뭔가 지내고 싶고 정말 며느리 역할이니 아내 역할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